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조진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확실하게 편하게 정타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좋은 이론들이 있어요. 다양한 공을 치는 방법들이 있지만 이 방법은 어떠한 이론도 상관이 없어요. 보고 따라 하시면 되세요. 자, 보통 골프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올라가는 백스윙 궤도와 내려오는 백스윙 궤도가 달라질 때입니다. 만약에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약간의 샬로잉으로 내리면 우리의 몸은 편해요. 공을 치기 쉬워합니다. 하지만 이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의 그 전환대, 그 전환 과정에서 많이 움직임이 커지면 우리는 맞추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만약에 내가 막 탑에서 흔들리면서 내려온다고 해도 내 연습량이 엄청나게 많이 되면 그나마 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연습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이 필요한 겁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은 프로님들이 소개를 하고 바로 스탑앤샷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탑에서 정지했다가 치는 샷입니다. 이 스탑앤샷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냥 막 연습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하다 보면 형식적이 될 수 있어요. 백스윙의 과정이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완벽한 백스윙을 만들고 다운스윙으로 연결을 해야 하는데 막 하다 보니까 백스윙이 귀찮아져요. 그래서 여기쯤에서도 치고 몸도 꼬지도 않고 치고 형식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스윙의 과정이. 자, 내가 스탑앤샷을 연습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확실하게 백스윙 갔다가 그 다음에 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동을 주면 안 됩니다. 이 스탑앤샷을 하는 이유가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흔들림이 많거나 궤도의 움직임이 너무 다르게 들어가서 이런 연습을 해요. 그런데 내가 스탑앤샷을 한다고 해도 백스윙 탑에서 올라갔다가 한번 이렇게 반동으로 원래 타이밍과 흡사하게 공을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원래 치는 세기보다는 약간의 임팩트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결해서 치는 것과 연결하지 않고 멈췄다가 치는 것에 대한 임팩트의 차이는 아주 크겠죠? 불필요한 전환대에 막 흔들리는 각도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연습을 하는데 멈추는 거는 멈추고 반동은 있는 대로 다 주고 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백스윙 탑에서 반동이 없는 상태에서 회전. 내가 이런 완전한 풀백스윙을 느끼고 탑에서 반동이 없는 힘 전달을 느끼시면 아주 이상적인 스윙이 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연습을 만약에 제가 좋다고 해서 1년 동안 계속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반동이 줄어들고 모션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 계속 하다 보면 타이밍을 약간 잃어버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실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움직임이 좋아지고 전환의 과정이 크게 궤도가 틀어지지 않으면 조금씩 조금씩 타이밍을 줄여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 전환에서 이렇게 흔들림이나 아니면 이런 반동이 세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멈추는 기간이 조금 길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흔들림을, 그런 반동들을 줄이기 위한 연습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될수록 조금씩 조금씩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가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잡다 보면 내 백스윙 탑에서의 불필요한 불순물들이 빠집니다. 올라간 궤도 그대로 공을 친다면 굉장히 골프가 쉽지만 백스윙 탑에서 과한 반동이 들어가거나 흔들림이 많게 되면 우리의 골프는 매우 어려워지고 정타를 치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스윙 탑에서 멈추고 그 다음에 샷. 꼭 연습해 보시고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